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이 청주에 처음 상륙했습니다. 제천에서도 재선충이 확인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렇게 말라 힘없이 처진 잎사귀. 재선충 4개 곤충으로 알려진 북방수염 하늘소가 빠져나간 자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주변 나무들에서도 군데군데 재선충 의심흔적이 보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청주에서 처음으로 다섯 그루가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세종시에서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이 인접한 청주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멀리 떨어진 제천에서도 소나무 네 그루에서 재선충이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반경 30m 안에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두 베어내 소각하고 반경 3km 안에 모든 소나무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병 지역 주변 마을은 입산을 금지하고 소나무 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그 주변을 잘 방역을 한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내일 청주에서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재선충 방역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